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오이 백반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와우. 오이와 참외를 네,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백만 대군 부럽지 않소이다. 네, 그리고 네. 표고버섯. 와우. 그리고 초장. 김 요즘 게을러져서 큰일 났어. 햇반만 차지야. 이거 웬일이야? 다분히 CF를 노리고 있단 얘기지. 노릴 걸 노려야지. 아유, 그만 노려. 네가 무슨 독수리, 네가 무슨 대머리 독수리냐? 노리게. 채브로 TV 보고 있나? 응? 조류 박사. 그리고 어떤 액체? 우리 모두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보리차야, 술 맨날 먹으면 뒤져. 이 말이, 네, 장안의 화제. 습관이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햇반 맛을 들이니까 내 밥을 하기가 싫어. 자, 첫 카트는 밥이 아니야, 오이. 초장에 폭 찍어서. 야, 이런 먹방이 있을까? 오이가 첫 카트야, 응? 오이야, 너 정말 대접받는다, 너. 응? 그 다음에 참외. 이게 먹방이야? 오이하고 참외 먹는 게? 바로 먹방의 혁명이 시작됐단 얘기지. 아우, 맨날 고기 굽고 막, 아우. 어떤 때는 지겨워. 때로는 오이와 참외로 포문을 열었단 얘기야. 말이 많아. 그렇다고 우리의 로망을 포기할 수는 없죠. 로망은 햇반에다 햄이나 김을 싸서 먹는 거. 젓가락 떨어뜨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네. 니들도 나이 먹어봐. 잘 떨어뜨려. 아우, 한번또 들어가니까 연속으로, 네. 김을 원하네. 아, 표고버섯. 제일 좋아하는 표고버섯. 신의 마지막 선물. 표고버섯 볶을 때 신김치도 몇 조각 넣으세요. 얘가 아주 맛의 폭발.
오이의 추억은 등산 갈 때, 목마를 때, 네. 오이 몇 조각 입에 물면 게임 끝. 방금 떠오른 아이디어. 육퀴즈가 있다면 김퀴즈도 있다. 어떤 시의 어떤 귀절 한 줄 딱 쓰고 알아맞추기. 책 내용 중에 한 줄 쓰고 알아맞추기. 장안의 화제야. 이제 미리부터 얘기하는데 그거 막 맞추려고 출판사 책 갑자기 붐이 일어나고 전 국민의 네, 독서 퀴즈. 와, 정말 난 기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수입에 비해서. 이런 멘트도 재밌다고 난리 불수치는 젊은 팬들이야. 영원하라. 그리고 먹방의 개념을 제가 왜 깨냐면 억지로 다 먹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배가 고프거나 네, 그날 엄청 땡겼던 음식은 다 먹어치우지만 네, 나머지는 뭐 냉길 수도 있단 얘기야. 이 뻔뻔함. 야, 저 양반이 오늘 냉길까 다 먹을까. 그게 바로 장안의 화제가 될 수 있는 자화자찬. 네.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 9분이 넘었어. 당신들은 8분 지나가면 안 봐. 처음 1, 2분만 반짝 보고 만다는 얘기야. 내 정보를 입수했어. AI가 나한테 네, 꿈에 나타나서 알려준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냉겼어. 어떡할 거야? 응? 어쩔 거야? 천천히 먹을게요. 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네 집 아들인지 말 잘해. 재능이 아까워. 오, 조카 웃음소리다.